사장님께서 양 사장을 풀어주셨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밤에 사고가 났고요. 아무래도 그 양 사장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국밥집에 소문을 낸 사람을 김 회사가 스스로 풀어줬다? 도대체 왜? 저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양 사장이 소문낸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장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김 회사가 그랬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는 저도 잘... 근데 사장님께서는 24년 전 사건 진범을 목격한 목격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진범을 목격한 목격자라면 윤희 아버지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긴데 그 목격자 지금 어딨어? 사장님과 만나기로 한 그날 사라졌습니다. 목격자는 김 여사가 만나기로 한 날 사라지고 양 사장은 김 여사 스스로 풀어줬다. 네. 그런데 김 여사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지. 어쩌면 24년 전 사건과 뺑소니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 일단 조용사라는 사람부터 만나보지. 저 박비서예요, 강상무님. 그래,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봤어? 부사장님이 조용사를 만날 모양이에요. 조용사? 부사장이 조용사는 왜?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살인사건 목격자를 찾는 것 같았어요. 네. 무슨 전화인데 그렇게 했구나? 네? 아, 잘못 걸린 전화예요. 그건 가시죠. 부사장이 조용사를 찾는다고요? 박비서 말로는 살인사건 목격자를 찾는다고 하던데.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뺑소니 몸을 찾는 게 급할 텐데 뜬금없이 살인사건 목격자라니. 그것도 20년이 넘은 일을. 혹시 은희 아버지 살인사건하고 뺑소니 사고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예요? 호텔에서 그 은희 내쫓으려고 깽판 친 일 때문에 찝찝해서 그러는데 부사장이 난데없이 목격자를 찾는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하는 소리죠. 일단 조용사를 빨리 찾아요. 부사장이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나야 해요. 예, 그러죠 뭐. 해직을 당했다고요? 야, 말하기 좀 그런데 뇌물수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조영사님 지금 어디 계시죠? 글쎄 그것까지는 저도 잘... 혹시 다른 소식 알게 되시면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건하고 뺑소니 사고가 연관된 일은 아니겠죠? 바쁘십니까? 아니에요. 앉으시죠. 그렇지 않아도 호텔 일이 잘 마무리됐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뵈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오셨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누님도 깨어나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차 사장님께서 좋은 충고를 해주신 덕분이죠. 별 말씀을요. 근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은희 만나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전 살인사건 목격자를 직접 만나셨다던데. 예, 만난 적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푼돈이나 노리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가짜라는 건 누님도 이미 알고 있어요. 목격자를 만나기로 한 날 갑자기 사라졌다던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세요? 글쎄요. 저도 누님도 그게 궁금했어요. 어차피 돈을 노리고 연락을 한 건 분명한데 지레 겁먹고 도망을 친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궁금하시면 인천경찰서에 조용사를 한번 만나보시죠. 이미 다녀왔는데 뇌물수수로 그만뒀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네. 뭐 혹시라도 연락이 닿게 되면은 부사장님 말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그보다 차라도 한잔 하셔야죠. 다음에 하죠. 해결할 일이 좀 있어서. 그럼 일간 호텔로 찾아뵙죠. 네. 근데 형님, 갑자기 조용사는 또 왜 찾으라는 겁니까? 내가 아냐, 또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아, 이거 그나저나 부사장이 인천에 있을 텐데 영 불안한데요? 까짓껏 만나면 만나는 거지. 어? 그동안 직장 상사라서 내가 말을 안 한 거지. 그런 애숭이는 이거 한 주먹감도 안 돼. 어? 빨리 애들 풀어갖고 조용사나 찾아. 알겠습니다, 이리. 그래. 강상모 오랜만이네. 아, 대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몰라서 물어? 당신이 임원들 앞에서 은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예? 아, 그건... 왜 그랬어? 아무 이유 없이 그랬을 리는 없고 누구한테 사주라도 받은가? 사주라뇨. 은희 때문에 사장님한테 뺨까지 얻어갖고 쫓겨난 게 억울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복수를 했다? 그럼 뺑소니 사건도 당신 짓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 절대 아닙니다. 하긴 강상무가 그럴 만한 배짱이 있을 리가 없지. 아, 그래도 그렇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에? 사람을 차로 치려고 하고 여기가 무슨 호텔인 줄 아나. 내 말 똑똑히 들어. 한 번만 더 그 입 잘못 놀리면 그땐 오늘처럼 경고로 끝나지 않아. 두 다리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싶으면 내 말 명심해. 예쁘죠? 은인의 수사죠. 오랜만이네요. 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호텔 일은 잘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아, 우리 김 사장의 애 많이 썼죠. 김 사장이요? 은희요.
저 없는 동안 사장 역할을 제법 잘해서. 미안했습니다, 임부장. 미안하다뇨? 무슨 말씀이세요? 은희하고 헤어진 일 제대로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말했잖아요. 단순히 집안 반대로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임부장을 비웃었어요. 나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 확신하면서 미안합니다. 부사장님은 은희 씨 때문에 미국으로 떠났습니까? 아니요. 원래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은희 씨 가게는 가보셨어요? 아직. 가게는 어때요? 그러지 말고 바로 요 앞인데 잠시 들렀다 가세요. 다음에 가죠. 여긴 나한테 맡기고 인천 내려가. 명호도 혼자 있고 형님 간호도 해드려야지. 어? 아직 서울 안 갔어? 어. 근데 사장님 병가는 어쩌고 갑자기 왜 올라왔어? 부사장님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왜? 또 옛날처럼 못되게 굴어? 부사장님이 언제 그랬어? 벌써 잊었어? 너 비서로 일할 때 너한테 엄청 구박했잖아. 구박 안 했어. 잘해주셨어. 그럼 빨리 올라가. 그리고 너 이제 비서 아니다. 그니까 부사장 눈치 보지 말고 고모 병간호만 잘해드려. 알겠지? 아, 밥 다 먹었으면 일어나지 왜 안 가고 그래요? 그냥. 반지 너무 이쁘네. 그럼 일봉 씨랑 이제 사귀기로 한 거예요? 하는 거 봤어요. 반지 하나 받은 게 뭐 큰 대수라고. 아무리 봐도 그 가짜 같은데. 가짜라니. 설마 일봉 씨가 가짜를 줬을 리가 있어. 보세요. 별로 반짝거리지도 않고 가짜 같은데. 그 우리 아주버님이 돈이 어딨다고. 변변한 직업도 없잖아요. 말이 도사지. 백수잖아, 백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백수라니? 그리고 이게 왜 가짜야? 아니, 배 아프면 배 아프다고 말해. 내가 한 번쯤은 빌려줄 수 있으니까. 우겨. 누가 그딴 거 끼고 싶대요? 나도 장롱 속에 결혼 반지 있거든요? 그거 아무리 봐도 그 가짜야, 가짜. 가짜면 어때? 마음이 중요하지. 맞아요. 가짜면 어때? 일봉 씨가 이걸 줬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닐걸요? 정마담도 가짜인 거 알면 마음이 달라질 텐데. 걱정 마. 나는 순덕 씨처럼 그렇게 속물은 아니니까. 아, 미애 씨는 왜 이렇게 안 옵니까? 올 때 한참 지났는데? 어디 가서 반지 자랑이라도 하나 보죠. 하루 종일 반지만 보던데. 어? 저기 오네요. 아유. 기다리다 못 빠지겠습니다. 그저 식사하셨으면 어디 산책이라도 할까요? 일봉 씨, 이 반지 진짜 맞아요? 네? 아 그럼요, 당연히 진짜지요. 왜? 누가 가짜랍니까? 난 진짜라고 믿는데 순덕 씨가 자꾸 가짜라고 하잖아요. 이리 주시지요. 가서 여신아 바꿔볼게. 아니에요. 사나이의 순정을 진짜 가짜로 구별하다니 실망입니다. 언니, 도사님 삐지셨나 보다. 그냥 믿는다고 해요. 알았어요. 사나이 순정 믿을게요. 성재한테 사장 자리 물려주라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할게요. 어차피 공장에 욕심도 미련도 없습니다. 하지만 애들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래요, 어머님. 애들이 잠시 다툰 것뿐이에요. 이도 속상해서 해본 소리고요. 똑같은 소리 할 필요 없어. 그만들 나가봐. 어머니, 100번이라도 제가 사죄드릴게요.
저에 상관없지만 애들 눈에 눈물 나는 건 참아 볼 수가 없어요. 성재도 영주도 저한텐 자식이에요. 어머님. 나가란 소리 안 들려? 좋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죠. 성재한테 공장 인수인계 끝나는 대로 저희 세 식구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여보. 지금 그게 무슨 소린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희들이야 예전처럼 어머니 모시고 살면 그뿐이지만 영주는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성재하고 마주보면 억장이 무너질 텐데 제가 그 꼴을 보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저도 이번만큼은 어쩔 도리가 없네요.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없이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니. 무슨 말 좀 해봐요, 여보. 걱정할 것도 없어. 우리가 집에서 나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좀 전에 어머니한테 어머니 마음 돌리려면 강하게 나가는 수밖에 없어. 그럼 설마 어머니를 속인 거예요? 그러다 정말 나가라고 하시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대체 나들 어쩌란 말이야? 어머니 말씀대로 영주 파혼시키고 이 집에서 공장장 부부처럼 구박이다 나가면서 여기서 살 거야? 영주는 어쩌고?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속 편한 소리 하지 마. 나라고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옛날 일로 그동안 식구들 속이는 걸로 부족해요? 더 이상은 죄는 짓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만하라니까.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얼마든지 받을 테니까. 아빠, 집을 나간다는 얘기가 정말이에요? 영주야, 넌 나가서 나하고 얘기해. 아빠, 사실이냐고요? 그래. 할머니가 마음 돌리지 않으시면 우린 이 집 나갈 거야. 아빠는 내 생각 손톱만큼도 안 하시죠? 이 집에서 나가면 성재 오빠하고 정말 끝이라는 거 모르고 그런 소리 하세요? 나가려면 아빠 혼자 나가세요. 나 여기 가서 꽉 죽어버리면 그만이니까. 영주야. 내버려 둬. 어디 가? 영주야. 야, 성재야!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왜 그러세요? 아이, 차 사장이 식구들을 데리고 이 집을 나가겠대. 네? 아버지가 왜?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좀 전에 영주가 못 나간다고 그냥 버럭버럭 소리 지르다가 뛰쳐나갔다니까. 아, 야. 아, 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네, 이거. 아유, 참, 정말. 매일 싸우며 집안에 분란만 만들 바엔 차라리 결혼 다시 생각해. 할머니께서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집을 나갈 생각이다. 아프지도 않은 손으로 그동안 불편했을 텐데 고생했다.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거 나 거짓말 아니면 되는 거잖아. 이깟 손 영영 못 쓰면 그만이야.
너 미쳤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할머니랑 아빠까지 우리 때문에 저러시잖아. 할머니랑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잊었어? 오빠랑 아버지 사이는 어떻고? 그게 다 이 손 때문이잖아. 지금 이게 손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 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더 있어? 왜 이렇게 못나게 울어? 너 똑똑한 애였잖아. 그만해 영주야. 제발 부탁이다.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 은연이 때문이잖아. 영주야, 너 어디 가려고? 몰라서 물어? 아빠도 할머니도 저러시는 거 다 은연이 때문이잖아. 그게 왜 은희 씨 때문이야? 우리 문제잖아.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데? 은연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어. 근데 은연이 오고 나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집안 꼴 좀 봐. 아빠가 할머니한테 저러는 거 오빠 본 적 있어? 아빠가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빠! 나보다 오빠를 먼저 생각했어. 할머니를 더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었어. 오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어야 됐어. 네가 다 망쳤어. 우리 집안까지 네가 다 망쳐놨어. 성재 오빠랑 내 사이까지. 알았죠? 그래서 공장 작업복에 페인트 네가 뿌렸어? 그래, 내가 그랬어. 할 수만 있다면 너까지 쓸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그래서 고모한테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라고 한 거야? 그리고 이 찌다는 사실로 성재 씨하고 나 의심하고 네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그러니까 살인자 딸이면 살인자 딸답게 쥐죽은 듯이 살 것이지. 왜 우리 앞에 나타났어? 왜 나까지 이렇게 만드냐고!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왜 죄인처럼 쥐죽은 듯이 살아야 돼?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뻔뻔해서 봐줄 수가 없다, 정말. 당장 나가. 다신 찾아오지도 마. 더 이상 네 억지 받아주기도 힘들어. 억지? 언니 아버지 살인자 맞잖아. 성재 오빠 아버지 죽인 거 맞잖아!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봐.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가 아니면 어떡할래? 그럴 리 없겠지만 그땐 내가 너 앞에서 사라져줄게.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당장 사라지란 말이야! 언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아니? 성재 오빠도 그렇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언니 때문에 다 뒤틀렸다고. 당장 사라져! 제발 좀 떠나란 말이야! 어때요?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직은 별 차도가 없네요. 상태가 더 나빠지진 않았습니까? 혈압이나 맥박은 많이 안정되긴 했습니다. 보통 혈압이 떨어지거나 맥박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무의식 중이지만 환자분의 의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럼 깨어나실 수도 있다는 겁니까? 확답은 못 드립니다. 우선은 좀 더 기다려보시죠. 오셨어요, 부사장님? 아주머니께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니에요. 은희 씨가 아까 낮에 와서 제가 한 일도 없는데요. 좀 전에 갔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그래요? 사장님. 병원에 왔다는 건 상주댁 아주머니한테 들었어. 근데 여긴 왜 왔어? 그건 뭐야?
식사는 하셨어요?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 거지? 아니요. 그럼 왜 내려갔어? 내려가라면서요. 언제부터 내 말을 잘 들었다고? 이거 좀 드셔보세요. 맛있네. 네가 한 거야? 엄마가 하셨어요. 어쩐지 맛있더라. 저도 할 줄 알아요. 어떻게 생각해? 뭘요? 목격자 말이야. 진짜라고 생각해?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남의 일처럼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만약에 가짜면 다들 실망이 크실 거 아니에요. 그게 걱정돼요. 그래? 진짜면 된다 이거지? 목격자 말이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고모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평소대로 앉아요. 새색시야 뭐야. 나 원래 이렇게 앉아. 재수 씨나 좀 바로 앉으시지요. 그 어른들 앞에서. 네, 형님. 근데 언제 결혼식 올리는 거예요? 어? 결혼식? 예. 아, 글쎄다. 그게 뭐 내 맘대로 되나. 말 좀 해요. 벙어리예요? 좀 갑자기 얌전한 척은. 결혼식은 내년 봄에 올리고 그냥 합방은 하는 게 어때요? 응? 합방이요? 아,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복잡하게 뭘 그런디야. 그러니까 혼인신고나 하고 응. 같이 살아. 오,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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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 사돈 얼굴 보니까 된 것 같고 정받아면 어때요? 네. 아, 그게 좀 아니, 보는 눈도 많고요. 싫다잖아요. 아버지가 왜 자꾸 강요하고 그러세요? 빨리 같이 살아야 애도 낳고 그럴 거 아니냐? 네. 에? 지금 사돈이 장남 아니야 장남? 삼봉이하고 너보다는 애를 먼저 낳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려? 장소리잖아 장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어딨어요. 시골이고 이 정식으로 살아야지. 아 여기 반칙이야 반칙 안 돼. 어? 가만히 그런가? 그 사람들 보는 눈이 식을 먼저 올려야 되네. 아, 그럼... 이거 반칙이야 반칙 반칙. 어, 그럼... 육각 떨고 앉았네. 사랑이 반칙이 어딨어?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요. 네. 고모님은 좀 어때? 말도 마. 방문 앞까지 찬바람이 쌩쌩 돌아. 거 봐. 내가 뭘 했어. 이제 차 사장 완전히 끝이라 그랬잖아. 저 괜히 그 얼씨몰이다가 한 소리 듣지 말고 당분간 요 방 안에 코 박혀 있어. 응? 에휴, 그나저나 기분이 좀 그러네. 아니, 기분이 왜? 그 이 집에서 군 식구들 나가면 피들끼리 오붓하게 얼마나 좋은데.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이래? 사모님 자리 꽤 찬다고 나보다 더 좋아할 때는 언제고?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눈 꼬이시더니 막상 나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허전하고 그러네. 아 솔직히 형님네 식구들이 우리한테 잘못한 것도 없잖아. 에이구, 그 실은 나도 싱숭생숭해. 어? 그 직관 갔다가 안 딴 것처럼 뭔가 찜찜하고. 에이, 이래서 미운정이 더 무서운 거라니까. 에이. 아버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 문제 때문에 아버지까지 이러실 필요 없으세요. 너희들 문제 때문만은 아니야. 알아요. 할머니 때문에 서운하신 거.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다. 누구 탓도 아니야. 아버지. 이제부터 이 집안의 가장은 너야.
내가 없더라도 할머니 잘 모시고 공장 부탁하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공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난 더 이상 할 말 없다. 내일부터 공장 인수인계 할 테니까 잘 배워둬. 성재한테 인수인계 하는 대로 저희 세 식구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면 성재 오빠하고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거 모르고 그런 소리예요? 나가려면 아빠 혼자 나가세요. 나 어디 가서 콱 죽어버리면 그만이니까. 다시는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 여기서 혼자 뭐해요? 풀도 안 켜고. 그냥 둬. 안주도 없이 왜 이러고 있어요? 당신도 한잔해. 어머님은 아직 아무 말도 없으시죠? 적잖이 놀라셨을 거예요. 당신이 그런 소리까지 할 줄은 모르셨을 텐데. 나도 어머니한테까지 이럴 줄은 몰랐어. 당신 말대로 옛날에 지은 죄도 모자라서. 너무 자책하지 마요. 당신 혼자 잘 살자고 그런 게 아니란 건 내가 잘 알아요. 영주 들어왔어? 네. 영주한텐 내가 잘 얘기해 볼게요. 아니야. 이 집에서 나가면 오빠랑 결혼은 정말로 끝이야. 절대 그럴 수 없어. 아빠. 여보,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우리 영식이가 그렇게 아프지만 않고 내가 그날 밤에 개성상사에 찾아가지만 않았더라면, 아니 전쟁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 어떻게 살고 있을까? 글쎄요, 아마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우리 영식이 살리려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난 두 번 다시 그 일로 당신 원망 안 해요. 대신 우리 더 이상은 죄 짓지 말고 살아요. 당신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난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 내 손으로 성재 친아버지를 죽였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아. 내 손으로 성재 아버지를.
아가씨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 왜 아빠가 그런 사람들한테 머리 숙여가며 사업을 해야 해요? 호텔 사장님도 살인자 가족이라고요. 목소리 낮추지 못해. 제가 틀린 말한 거 아니잖아요. 성재 오빠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 그냥 엄만 그냥 한 번만이라도 네가 은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은희는 아무 죄도 없어. 억울하게 공장에서 쫓겨나고 성재하고 일도. 아니야. 그럴 일 없어. 영주야, 밤늦게 여기서 뭐해? 뭐해? 어서 들어가자, 추워. 아버지가 살인자란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 원망 안 해. 나까지 그러면 아버지가 더 불쌍해지니까. 최 실장은 목격자는 못 봤어도 양 사장은 봤었다고 했지? 양 사장은 인천에 오지 않는 이상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명함에 양기철이라고 써있던데. 양기철? 그 사람이 누군데 그러세요? 장타에 소문난 사람. 너희들 조용히 뭐해? 어디 겁대거리 없이 여자들이끼리. 니들 죽고 싶어? 살인자 딸이 멋졌다는 거야. 당장 꺼져 죽여버리기 전에! 영주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